아, 싫다고 했잖아. 네가 놔. 전 진짜 자신 없다니까요. 괜한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. 한도 그럼. 너한테 아니면 안 맞을 거야. 그까지 뭐 인실인가 뭔가 안 맞으면 죽게 하거냐. 아버지, 이거 좀 들어보세요. 아버지 조개 좋아하시잖아요. 이빨 좋은 너나 많이 먹어라. 대충 좀 하세요, 저. 저 오늘 수정란 이식하는 날이거든요. 오늘 내일은 휴가 내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을 생각인데 아버지가 이쁘게 좀 봐주세요. 퍽도 이쁘겠다. 이쁘게 생겼지? 그러네요. 전 선생님만 믿어요. 믿지 마. 발등 지키는 건 믿는 도끼니까. 아무튼 잘해보자. 누워. 암만 급한 사정이 생겼어도 그렇지. 아, 네가 할 일을 왜 날 시켜? 다들 그 쌍쌍이 소방 들어오고 오는구만. 부탁드려요. 용돈 드릴게요. 에? 아, 야, 야, 이 자식아, 날 뭘로 보고? 말, 내가 돈이면 다냐? 돈이면 다야? 참, 근데 이게 대체 얼마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? 아, 원장님, 저 도착했는데요. 네네. 네. 도착하셨어요. 예, 지금 나가요. 됐다. 말대로 하여간 되게 안 들어먹어. 아이고. 제가 상전도 아닌데 어떻게 감히 아버지 운전하는 뒷자리에. 너희들 상전 맞아. 그럼 뭐 네가 자식인 줄 알았냐? 아버지 아직도 삐지셨구나. 삐지다니. 내가 애야? 운전 천천히 조심조심 하세요. 급정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. 혹시 모르니까 충격 덜 가게 그 사람 뒷자리에 꼭 앉히시고요. 아, 네가 그렇게 걱정되면 아, 네가 와서 하면 될 거 아니냐? 에? 아, 네 마누라 나한테 맡겨놓고 뭘 잘났다고 그래? 에? 아니, 인마. 아, 네가 뭔데? 나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거야? 에? 내가 네 자식이냐? 내가 네 아들이야? 아버지 빨간불이요. 빨간불인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? 급정거 하지 말랬잖아. 지금 웃었냐? 아니요. 유난히는 그래서 배가 부르긴 부르는 거냐? 쓸어. 부르긴 불렀네요. 이 정도면 5, 6개월 정도
될라나? 복수참 배갖고 농담이 나와. 밤새 불편해서 잠도 안 하면 묻혀놓고. 그러게. 아유, 이왕 하실 거면 좀 빡빡 문지르세요. 그렇게 하시면 나끄나 마나예요. 역시 우리 신랑밖에 없다니까. 복수참은 이온음료 마셔야 되는 건 어떻게 알고. 내가 사다 놓은 거 아니야. 그럼? 아버지가. 이거 아버지가 드시려고 사오신 거예요? 검사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한번 하고 말 생각은 아니었지? 수치가 임신이 아닌 걸로 나왔나요? 실망 말고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다시 해보자고. 이렇게 좋으세요? 그렇다. 치과 예약해놨으니까 바로 가세요. 넌? 그 사람 데리러 병원 가야죠. 이 시간 기다리고 있을 텐데. 이놈의 그 안 되는 건 왜 자꾸 안 되고 그래?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가뜩이나 신경 예민해져 있는데. 걱정 마세요. 이번이 마지막이에요. 더는 하라고 해도 안 해요. 얘는? 아, 내가 뭘 하고 그랬냐? 아무리 제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험관에 매달리는 게 못마땅해도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? 차까지 팔아 할 짓이냐고요? 아니, 말도 못하냐, 이거. 아, 난 너희들 좋은데 그 차 없이 고생하는 게 안 됐어서 그냥... 그렇게 저희가 안 됐는데 돈부터 챙기셨어요? 에? 이번 적금도 행여나 아버지 차지 안 될까 봐 만기 되자마자 이 사람 끌고 가서 돈부터 챙기신 거냐고요. 이봐. 그래. 그랬다. 나 이거. 아이고. 예? 당신 정말 왜 이래? 왜 이러냐고? 알고 싶으면 당신이 네 번씩이나 이 짓 해봐. 이번이 다섯 번째야.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잘해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. 우리가 차 팔고 싶어서 팔았어?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 필요한데도 눈물을 머금고 팔았다고. 차까지 팔아 이 짓 했는데 난자도 얼마 안 나오고 상태도 안 좋아서 수정란 겨우 한 개밖에 못 넣었어. 그나마 그것도 급으로 치자면 하급이래. 좋은 걸로 여러 개 넣어도 될까 말까인데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내 심정을 알기나 하냐고.